인테스트입니다. 먼저 펑크는 제가 2011년도 GS에서 에너지 관련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한 6년 전 자료인데 전 직장에서 사용하는 게 에너지 중에 펌프, 물 쪽이죠. 송풍기 프레스에서 공기 쪽. 원동기 쪽에 모터,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에너지의 70%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로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저도 대신에 놀라는 일이 접했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펌프가 세 가지 지금 데이터를 놓고 산수적으로 보면 70%라고 하면 적어도 전 세계에 에너지,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죠. 20%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펌프. 여기, 그 중에서도 이 펌프는 저희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서양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이 기계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펌프라는 이 용어,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하도에 1번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너지 절감에 앞서서 에너지 먼저 용어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 용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느끼고 있는데 제가 70년대부터 펌프업에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70년대의 펌프는 물 잘 나오는 겁니다. 고층 빌딩, 20층 빌딩, 30층 빌딩, 이런 빌딩에 옥상에서 물이 잘 나오냐, 또 물빨이 좋으냐, 이런 걸 가지고, 펌프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이죠.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계인데, 그 변화 30층, 뭐 20층 잘 나오냐 했는데, 지금 2016년도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물 잘 나오고 하는 것도 넘고 똑같은 30층에 똑같은 물을 올리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를 시키면서 이렇게 물을 위치를 변화시키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너지 절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펌프를 만드는 회사와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 펌프가 더 높이 올리고 물 많이 올리면서 지금은 에너지 세이빙을 누가 더 전기세를 적게 들이면서 똑같은 일을 하느냐. 그래서 국가적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인데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헷갈리는 경우가 이 펌프를 사용하시는 분들, 전 펌프를 내밀고 팔고 펌프를 쓰시는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지금 그 가장 간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한국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이란 그러니까 에너지 전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펌프가 가지고 있는 효율을 들여다봐야 되죠. 근데 이 펌프의 효율이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으면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를 돌리는 원동기인 모터가 10마일인데요. 10마일은 7.5kW죠. 이 kW는 이 줄파 세크 이렇게 해서 반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 10마력 5타의 회전력을 얻어서 이 펌프가 한 일을 위치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10m를 10m의 유량을 분리하고 얼마나 이걸 이율을 계산하면 10마력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됐고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실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감하고 펌프는 네, 말이 이렇게 대가 됐는데 실제로
2016년 인간에 선진국이 된다 이 상황에서도 펌프라는 단어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하고 이 시대처럼 좋은 시절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펌프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펌프 자체의 효율을 올리는 겁니다. 펌프라는 기계를 객관적으로 이 펌프가 효율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이 펌프의 대표 효율, best efficiency point가 잘 보시긴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저는 여기서 원심 펌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쓰는 펌프가 펌프를 분류하면은 그 액체에 주는 에너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심력을 이용한 원심 펌프, 그 다음에 용접식이라고 하는 버류맥 펌프, 저희 이제 뭐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 기압 펌프, 피스톤 펌프, 뭐 왕복 운동하는 펌프들이 이제 버류맥 펌프로 분류하고 우산 위가 대비용을 탁 늘리면 금방 우산들에서 동그란 원주력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원심력을 이제 모아서 운동에너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액체에 위치하는 되면 변화시키는 걸 원심펌프라고 하죠. 근데 사용처를 보면은 원심펌프가 95%가 다 원심펌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5% 권력은 특수용으로 해서 5% 이하 마켓은 형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펌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효율을 개선한다는 첫째는 펌프의 대표율을 올리는 겁니다. SDFC의 펌프. 이 점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펌프 시장이 참 힘든 시장인데요. 이 펌프 중에 이 유량 용량 곡선, 효율 곡선, 또 표현 안 되시는 등록 곡선, UBSH 이런 곡선들은 펌프를 서플라이어 공급하는 사람들이 제시되는 곡선인데요. 지금 이 곡선이 시스템 펌프 곡선입니다. 엄밀한 파워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레지스턴스 커브 반대 저항 곡선. 이 곡선은 펌프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펌프 회사에 주문을 하고 우리는 뭐 어떤 펌프가 필요합니까? 유량이 분당 1m짜리에 30m 올라가는 펌프를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커브를 펌프 회사에 제시하고 이 컵을 가지고 펌프 회사가 선정을 해서 이 교차점이 이제 사용하시는 운전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 펌프의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효율 부분이 첫 번째가 펌프를 높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사용하시는 이 시스템 커버를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주문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펌프의 성능 곡선과 교차점을 효율적으로 잘 미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에너지 절감. 그게 이제 두 번째 펌프 에너지 절감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거는 이제 펌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 펌프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잘 맞추면 되는데요. 펌프의 베스트 에피션시 허브를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주로 이런 펌프 회사에서 경쟁사보다 효율을 좋게 해야 할 때 보통 1%를 가지고 운영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효율이 70%라 하면은
우리 교수님은 71%가 그리고 우리 뽑과 덜판 얘기로 이제 미국 얘기 선진국 얘기 하는 겁니다. 1% 차이 가지고 이제 정치세 계산하면 이제 3년 만에 뽑값이 빠지고 이렇게 돼서 그런 계산이 시작 형성이 되는데 그게 1% 싸움입니다. 1% 그런데 그 시험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죽음이 유명하고 천인공이 물러들고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유기성 자원한테 에너지 분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대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인 말씀에 앞서서 펌프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슨 일을 하는 기계를 의미하고 에너지절감 에너지절감을 하는데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서부터 그러니까 이 펌프는 의외로 사는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10배 다 같이 쓰는 게 이 펌프입니다. 제가 여기 케이스를 여섯 개 케이스를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 이어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주로 이 여섯 개 케이스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한정적인 접근보다는
위라는 것은 우리가 1루 배다. 하지만 1루 배에 0.1루 배는 우리가 더 주겠다. 우리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1루 배에서 1.1루 배까지 쓰겠다. 허용차는 그 점이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점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점에 그 당신네들이 만드는 펌프의 퍼포먼스의 최고 효율이 요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점부터 이 세 번째 점까지의 범위를 우리가 오퍼레이팅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한 점을 그 주고 펌프를 구매했을 때하고 이 세 점을 주고 구매했을 때하고 펌프 회사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펌프 회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 절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세 점을 가지고 펌프를 구매를 했을 때 효율뿐만 아니라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된 성능을, 그러니까 여기 이 왼쪽에 이 부분은 우리 영상이 얼마나 잘 나오면 돼요. 20m에서 거기서 20m가 올라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점을 주는 건 첫 번째 점에서는 효율을 고민하는 겁니다. 효율을 고민하고 이 범위를 준 것은 이제 펌프 회사에서 자기가 펌프가 좋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회사 펌프는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게 자랑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효율 펌프가 좁은 게 있고 이렇게 크게 와이드하게 효율이 좋다. 전 범위입니다. 여러 범위에 걸쳐서 효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 펌프 좋다고 하나를 통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이 세 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을 영어로 받겠습니다. 인 this time, energy savings very important. In this time. But it's not too easy. And understanding of fiscal theory. But unfortunately, in our country, Korea, many NGOs of and the pump, they looks like monkey business. We spent a lot of money to the United States or European good and famous branding of European or United States. So I want to in our country, government and me and any engineer Thank you.